마지막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후보가 20%포인트 넘게 다른 후보들을 앞섰습니다. 안철수, 홍준표 후보는 오차범위 안에서 경합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TV토론을 본 뒤 지지 후보가 바뀌거나 새로 생겼다는 응답이 24.9%로 나타났습니다. TV토론 이후 4명 가운데 1명꼴로 표심을 바꾼 겁니다. 19대 대선 사전투표가 내일과 모레 이틀간 실시됩니다. 2013년에 도입된 사전투표가 대선에 적용되는 건 처음입니다. 어젯밤 대선 후보들의 6번째 마지막 TV토론이 열렸습니다. 그렇게 당을 쪼갠 분이 우리 안 후보님이시죠? 쪼갠 분이 저는 문 후보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수 불태우겠다고 했거든요. 그럼 나는 그 화형당하겠네요. 핵심 주제가 국민통합 방안이었는데 소통과 통합은 없었고 설전과 거친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예식장을 돌며 결혼 축의금을 훔쳐온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번이 9번째 축의금 절도입니다. 고속도로 졸음운전, 특히 화물차 졸음운전은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화물차 운전자의 22%가 수면장애로 졸음운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SBS 데이터 저널리즘팀이 9년간의 지역별 통계를 분석해 전국 미세먼지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가장 심각한 곳은 전북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그런지 분석해냅니다. 아베 총리가 일본 헌법 시행 70주년을 맞아 폭탄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오는 2020년까지 헌법 개정을 완료하고 자위대를 합헌화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넘으면서 5월 추운 날씨로는 85년 만에 가장 더웠습니다. 내일과 모레도 평년보다 기온이 높겠습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어제 8시 뉴스에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관련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이에 따라서 세월호 인양 고의 지연 의혹에 대한 조사도 속도가 붙을 거라는 기사를 방송했습니다. 이 기사는 해양수산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전까지 세월호 인양이 미온적이었다는 의혹과 탄핵 이후 정권교체 가능성을 염두에 둔 해수부가 인양에 대한 태도를 적극적인 방향으로 바꿨다는 의혹을 짚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보도는 복잡한 사실관계를 명료하게 분리해서 설명하지 못함으로써 발제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세월호 가족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어제 기사가 나간 뒤에 저희 기사에 대해서 제기됐던 대표적인 지적은 해양수산부가 문재인 후보 눈치를 보려고 그동안 세월호 인양을 늦췄다는 거냐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보도 취지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기사의 앞부분에서 인양 지연 의혹을 세월호 선체조사위가 들여다볼 거라고 전한 뒤에 기사 후반부에 문재인 후보가 언급되는 의혹을 방송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문재인 후보가 인양 지연에 책임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기사 작성과 편집 과정을 철저히 관리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SBS 보도 책임자로서 기사의 게이트키핑 과정에 문제가 생겼다는데 제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어제 보도에서 또 하나 무리를 빚은 부분은 해수부가 차기 정권에 잘 보여서 고위직 자리를 늘리고 해경을 해수부 산하로 편입시키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공무원의 전화 녹취입니다. 기사의 취지는 정권 교체기를 틈탄 부처 이기주의와 눈치 보기가 사라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인터뷰의 일부 자극적인 표현들이 특정 후보에게 근거 없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덧씌울 수 있는데도 여과 없이 방송된 점, 그리고 녹취 내용에 대한 반론을 싣지 못한 것은 잘못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책임을 통감하면서 사과드립니다. 저희는 해당 기사를 SBS 뉴스 홈페이지와 SNS 계정에서 삭제했습니다. 이것은 우선 기사가 게이트키핑에 대한 자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이어서 사실과 다른 의혹과 파문 확산의 도구로 쓰이는 것을 막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도 책임자로서 직접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그 결정에 어떠한 외부의 압력도 없었음을 밝힙니다. 촛불집회 현장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논란의 현장에서, 세월호 인양의 현장에서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 기사를 취재해서 전하려고 노력했던 SBS 보도국 기자들 한 명 한 명의 명예를 걸고 제가 확인드립니다. 우리는 사실에 기초해서 진실을 추구한다. 우리는 권력과 자본을 비롯한 모든 부당한 외압으로부터 독립해 양심에 따라 자율적으로 보도한다. 우리는 객관성과 공정성이 우리 보도의 근간임을 확인하며 이념적 편향을 거부한다. 저희 SBS의 보도 준칙 일부입니다. 이번 보도를 계기로 해서 이 준칙을 거듭 되새깁니다. 저희가 작성한 기사에 대해서 사과하고 삭제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기사가 보도된 걸 마음에 안 들어하는 쪽이든 기사가 삭제된 걸 마음에 안 들어하는 쪽이든 저희에게는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희 SBS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항의 방문단이 잇따라 찾아왔습니다. 한쪽은 기사의 의도를 궁금해했고 다른 쪽은 기사 삭제에 외압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하루 기사가 특정 정당과 공동 기획해서 만들어진 거라는 주장이 나왔고, 집권하면 외압을 받아서 기사를 삭제한 SBS 8시 뉴스는 없애버리겠다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외압도 없었고 공동 기획도 없었습니다. 오늘부터는 대선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고 내일은 사전투표가 시작되는 매우 민감한 시기입니다. 정치권에 부탁드립니다. 저희 보도 내용이나 해명 과정을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보도를 했던 조울선 기자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조 기자는 세월호 참사 이후 어느 누구보다 세월호 유족과 미수습자 가족들의 아픔에 공감해왔고, 올 초에는 대선 후보들을 상대로 세월호 관련 정책을 취재해서 대선 후보들에게 세월호를 묻다라는 시리즈 보도를 내기도 했습니다. 조 기자는 의도와는 다르게 방송된 기사로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주고 의심을 사면서 세월호 참사 극복에 피해를 끼쳤다면서 사과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세월호 유가족 한 분이 SNS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정치권이 당리당략을 위해서 세월호 참사를 이용하거나 SBS를 비롯한 언론이 세월호 참사 앞에서 지나친 보도 경쟁을 해서는 안 된다. 공감하고 반성합니다. SBS 뉴스는 세월호 미수습자 수습과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서 묵묵히 취재 보도하겠습니다. 향후 기사 작성과 보도의 전 과정을 철저히 점검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제가 책임지고 관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남은 대선 기간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거 보도에 한치의 오점도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SBS가 공표 가능한 여론조사 마지막 시한인 어제와 그제 대선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20%포인트 이상의 격차로 다른 후보들을 앞섰고, 안철수, 홍준표 후보는 오차 범위 내에서 경합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한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누구를 뽑을지 물었습니다. 문재인 40.8, 안철수 18.3, 홍준표 16.2, 심상정 6.7, 유승민 4.1%였습니다. 부동층으로 분류되는 이들에게 한 번 더 물었더니 문재인 42.2, 안철수 20.4, 홍준표 17.0, 심상정 7.4, 유승민 4.7%로 나타났습니다. 문재인 홍준표 후보 지지도는 상승 추세인 반면 안철수 후보는 지난달 조사를 정점으로 하락했습니다. 지역별로는 호남에서 문재인 안철수 경합 양상이 문재인 과반 지지로 바뀌었습니다. 대구 경북은 안철수 하락세, 홍준표 상승세로 엇갈렸습니다. 인연별로는 중도층에서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각각 10%포인트 정도 오르고 내렸습니다. 보수층의 지지세는 안철수에서 홍준표 후보로 대폭 이동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문재인 후보가 20, 30대에 이어 50대에서도 1위를 차지했고, 60대 이상에선 홍준표 후보가 35.3%로 가장 앞섰습니다. 지지 후보가 없다는 부동층은 13.3%로 지난달 조사 18.1%보다 줄었습니다. 당선 가능성을 물은 질문엔 문재인 후보가 71.8%로 가장 높았고, 안철수 후보는 26%에서 9.9%로 줄었습니다. 3자 단일화를 가정한 가상 대결은 두 경우 모두 문재인 후보가 40% 넘는 지지율로 선두를 지켰습니다. 비문 후보 단일화 필요성을 물었더니 필요하지 않다 59%,
필요하다 27.9%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96.1%로 지난 대선 직전 조사 때 93.5%보다 높았습니다. SBS 한정원입니다. 대선 후보 TV 토론을 본 뒤에 지지 후보가 바뀌거나 새로 생겼다는 응답이 4명 가운데 1명꼴로 나타났습니다. TV 토론이 표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입니다. 이어서 정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사 기간 중 진행된 마지막 TV 토론을 빼고 앞선 5차례 토론 내용을 알고 있다는 응답자들을 상대로 물었습니다. TV 토론을 보고 지지 후보를 바꿨거나 새로 지지 후보가 생겼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는 응답이 24.9%였습니다. 1차 TV 토론이 끝난 뒤 조사 결과와 비교할 때 지지 후보 교체 또는 신규 지지 응답률이 5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심상정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자의 69.9%가 TV 토론 뒤 지지한 거라고 답했고 유승민 지지자의 43.3%, 홍준표 지지자의 32.7%도 TV 토론 뒤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안철수 지지층에선 10%대여서 TV 토론으로 새로 유입된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후보 선택에 영향을 미친 이슈도 박 전 대통령 사법 처리 과정, 공약의 적절성과 실현 가능성에 이어 TV 토론이 세 번째였습니다. 미국의 사드 비용 재협상 요구에 대한 차기 대통령의 대응은 기존 합의대로 이행 요구 42.8, 원점 재논의 37.5%로 오차 범위 내였고 합의 백지화와 배치 철회는 13.4%였습니다. 개헌을 위해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자는 주장에 대해선 모든 후보 지지층에서 반대가 많았습니다. 문재인 후보의 통합정부론과 안철수 후보의 공동정부론 가운데 선호도는 44.9대 36.6%였습니다.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필요성은 필요하다 필요 없다는 응답이 비슷했고 세금을 더 낼 의향을 물은 질문도 찬반이 팽팽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SBS가 칸타퍼블릭에 의뢰해 실시했고 자세한 사항은 SBS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국회팀 정영태 기자와 공표 금지 전인 어제와 그제 실시한 마지막 여론조사 좀 더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SBS 조사 결과 지금 우리가 봤습니다만은 오늘 다른 기관 조사도 많이 나왔잖아요. 네. 어떤 패턴을 보였습니까? 아, 먼저 갤럽 조사를 한번 보시죠. 네. 오늘 건데요. 문재인 38, 안철수 20, 홍준표 16, 심상정 8, 유승민 6%로 나타났는데 안 후보와 홍 후보는 오차 범위 내에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리얼미터 조사인데요. 문재인 42.4, 안철수, 홍준표 후보는 18.6으로 똑같고요. 소수점까지 동률이네요. 네, 심상정 7.3, 유승민 4.9%로 나왔습니다. 앞서 보신 SBS 조사, 또 방금 말씀드린 두 개 조사가 모두 어제, 그제 이렇게 양일간 조사를 한 건데요. 예. 양상이 상당히 좀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두 이제 문재인 후보가 20%포인트 안팎의 격차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예. 안철수, 홍준표 후보는 오차 범위 내에 있는 양상입니다. 역시 눈에 띄는 게 홍준표 후보와 안철수 후보 사이의 지지율 변화네요. 네, 앞서 리포트에서도 잠깐 보셨습니다만은 네. 안철수 후보가 좀 내리고 홍준표 후보가 올라가는 양상인데 그 대구 경북에서의 표심은 아까 보셨습니다만 5, 60대 이상의 변화도 좀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네. 아, 지난달 중순의 SBS 조사와 오늘 SBS 조사를 비교해 봤는데요. 먼저 50대에서 지난번에 안철수 36%, 홍준표 10.5%로 3배 넘게 차이가 났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안철수 23.7, 홍준표 20.8로 팽팽해졌습니다. 네. 그리고 60대 이상은 지난번에 안철수 44.2, 홍준표 17.7로 안 후보가 크게 앞섰는데 이번에는 안철수 24.8, 홍준표 35.3으로 1, 2위가 뒤바뀌었습니다. 그러네요. 뭐 이런 변화의 원인을 분석한다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네. 먼저 여론조사 기관의 분석을 한번 들어보시죠. 예. 홍준표 후보의 지도가 상승하면서 그간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바라지 않아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영남 보수 계층의 유권자들이 다시 홍준표 후보에게로 돌아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이제 자유한국당의 전통적 지지층이 홍 후보에게 결집하는 양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이제 일주일 남은 선거 내일부터 사전투표 실시되고 여론조사는 더 이상 볼 수가 없게 되고 막판 변수들이 어떤 게 있겠습니까? 네, 예전 조사보다 좀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13% 정도 되는 부동층의 표심이 관건이고요. 아, 그리고 내일과 모레 시작되는 이제
사전투표 투표율도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수, 진보, 또 중도 할 것 없이 다 투표 의향이 매우 높은 편인데 실제로 투표소에 얼마나 가느냐, 이게 변수 중에 변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사전투표 투표율은 꽤 높을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대선을 엿새 앞두고 후보들은 두 손 모아 합장하면서 불교계 표심에 공을 들였습니다. 특히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주로 각각 지지세가 강한 지역에서 표결집에 힘을 쏟았습니다. 다섯 후보 소식을 지금부터 차례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조계사 봉축법요식에 참석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차별 없는 세상을 실천해 나가겠다며 불교계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사전투표를 약속한 청년들과도 만나 투표 동료 퍼포먼스를 함께하며 국정농단 세력을 이길 방법은 투표뿐이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4.1, 5.1 사전투표에서 먼저 바람을 일으켜 주십시오. 그 바람이 5월 9일 태풍이 될 것입니다. 오후엔 자신의 지지 기반인 경남으로 내려가 창원과 진주를 돌며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도지사 시절 경남을 더 어렵게 만든 홍준표 후보를 표로 심판해달라고 외쳤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강조하며 지지층의 긴장감도 불어넣었습니다. 하늘이 두쪽나도 투표! 땅이 두쪽나도 투표! 맞습니까? 문 후보는 노동자 여가 공약으로 연차 유급휴가 15일 의무 사용과 근무 시간 외 SNS 업무 지시 금지를 약속했습니다. SBS 남승문.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부산과 대구를 연이어 찾아 영남권 보수층 결집에 힘을 썼습니다. 홍 후보는 문재인 후보의 대북관을 비판하며 이번 대선은 체제를 선택하는 선거라고 역설했습니다. 부모들이 피땀 흘리고 목숨을 바쳐 세운 이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를 친북 좌파에게 넘겨줄 수 있습니까? 좌파 정부가 들어서면 미국이 한미동맹을 깨고 북한의 핵시설을 폭격해 무력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깎아내렸습니다. 정치 경륜도 없고 그리고 아는 것도 없어요. 아는 것도 없고 컴퓨터 백신 좀 하다가 그거 갖고 나라 들어보려고 하니까 그건 안 되죠. 서울의 한 경찰 지구대를 찾아선 경찰이 폭력 시위대에 희생되는 일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기본급을 4.4% 정도 올리고 인력을 늘려 3교대 근무제를 없애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 조계사에서 개최된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에도 참석했습니다. SBS 한승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시작 후 세 번째로 호남을 찾아 공을 들였습니다. 안 후보는 문재인, 홍준표 후보 모두 정치를 거꾸로 과거로 돌리고 있다며 싸잡아 비난했습니다. 특히 문 후보를 향해선 여론조사만 믿고 대통령이 된 것처럼 오만하다고 공격했습니다. 당선되는 바로 그 다음 날부터 국민들이 반으로 나뉘어 분열되고 또다시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 들어서면 우리나라 후진국 됩니다. 그렇게 놔두시겠습니까? 또 탄핵에 책임을 지고 후보를 내면 안 될 한국당이 그것도 자격 없는 후보를 냈다고 주장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또 뭡니까? 성폭행 모의 사건 후보 자격 없습니다. 사퇴해야 합니다. 지역 공약도 제시했습니다. 새만금 SOC 구축을 통한 4차 산업혁명 전략기지 마련, 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약속했습니다. 안 후보는 앞서 조계사에서 열린 봉축 법요식에 참석해 불심잡기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SBS 문주모입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영남과 서울을 오가는 유세를 벌이며 개혁 보수층 공약에 집중했습니다. 집단 탈당에도 당원 가입과 후원금이 는 사실에 정치는 숫자가 아니라 가치로 하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20명이든 12명이든 아니면 한 자리 숫자든 저는 뜻을 같이 하는 분들하고 끝까지 같이 가겠다. 대구에서 봉축 법요식에 참석한 뒤 거제 크레인 사고 희생자 빈소도 찾아 유족을 위로하고 근로환경 개선과 안전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탈당을 선언했던 황영철 의원은 바른정당에 남아 유승민 후보를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조계사 법회식 참석으로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오후엔 강원도 춘천을 찾아 징검다리 연휴 나들이객들을 상대로 유세전을 벌였습니다. 진보냐 보수냐의 선택이 아니라 개혁을 가장 잘할 자신을 뽑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문재인대 문재인 오른쪽 후보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생각을 하는데 이제 바꿔야 됩니다. 심상정 여기서부터 대한민국 개혁은 시작된다. 심 후보는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과 3차 원전 백지와 같은 지역 공약도 내놨습니다. SBS 한상우입니다. 자, 투표 벌써 시작입니다.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대선 사전투표가 실시됩니다. 주소지와 상관없이 투표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이번 대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김용태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입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같은 신분증만 있으면 이곳에서 누구나 별도 신고 없이 사전투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투표용지를 받은 다음 용산 구민이라면 기표소에서 기표한 뒤 반으로 접어서 투표함에 넣으면 끝입니다. 만약에 용산구민이 아니라면 마찬가지로 기표소에서 기표한 다음에 이렇게 봉투에 넣어서 관 외 투표함에 넣으면 됩니다. 이 봉투는 주소지로 보내져서 투표 당일 함께 개표됩니다. 전국 읍면동에 3,507개의 사전투표소가 설치되고 사전투표 시간은 5월 4일과 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가까운 투표소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3년 도입된 사전투표가 대선에 적용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투표하고 여행 가라고 서울역, 용산역, 인천공항 등에도 사전투표소가 설치됩니다. 각 후보 진영에선 일제히 사전투표 동력 캠페인에 들어갔습니다. 사전투표로 반드시 찍을 후보 누굽니까? 지난해 20대 총선 때는 29세 이하에서 사전투표율 17.9%로 전체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때문에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20대에서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높은 후보가 유리할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번 연휴 가족 단위 여행객들이 많고 60세 이상 투표율이 20대 다음으로 높았다는 점에서 후보별 유불리를 따지기 어렵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SBS 김용태입니다. 어젯밤 대선 후보들의 여섯 번째이자 마지막 TV 토론이 열렸습니다. 토론의 핵심 주제가 국민 통합 방안이었는데 소통과 통합 대신에 갈등과 충돌이 이어졌습니다. 이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문은 안철수 후보가 열었습니다. 문재인 후보를 겨냥해 개파 패권주의가 남은 적폐라고 공격하면서 두 후보가 충돌했습니다. 문 후보님을 도왔던 전직 당대표들이 전부 다 당에서 나왔습니다. 선배요. 그렇게 당을 쪼갠 분이 우리 안 후보님이시죠. 쪼갠 분이 저는 문 후보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적폐 당사자가 누군지를 놓고 홍준표, 문재인 후보도 설전을 벌였습니다. 아들 황제 취업 특혜 채용은 이게 적폐 아닙니까? 사실이 아닙니다. 문 후보님이 대통령이 되시면 보수 불태우겠다고 했거든요. 그럼 나는 그 화형당하겠네요. 그때는 횃불들이 우리 보수 정권이 만들어온 적폐들을 다 우리가 청산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린 것이죠. 홍준표, 유승민 후보 간의 바른정당 탈당 사태와 관련해 신경전이 오갔습니다. 후보가 덕이 없어서 도저히 대선을 못 치르겠다. 그래서 나오려고 한다고 합니다. 성범죄의 강간미수를 스스로 그래 하신 분인데 지금 뭐 다른 후보를 그렇게 비방할 자격이 있으십니까? 후보들 서로 적대적 공생관계라며 비꼬았고 문 후보님, 안 후보님 토론하는 거 보니까 1, 2중대가 많네요. 1중대, 2중대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두 분이 1중대, 2중대 같습니다. 감정 싸움으로 번지기도 했습니다. 부패 비리 혐의로 재판이나 다니시면서 도지사 역할 제대로 못하셨잖아요. 이정희 후보처럼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잘하십시오. 대선 후보 간 마지막 TV 토론. 국민 통합 주제를 놓고 공방은 뜨거웠고 통합 해법은 찾기 어려웠습니다. SBS 이한석입니다.
최근 대선 후보들의 지지율 변화 때문인지 토론 구도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보통 문재인 후보가 집중 공격을 받았었는데 상승세인 홍준표 후보도 공격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이어서 김정인 기자입니다. 발언권을 가진 후보들의 질문 대상을 분석해보니 문재인, 홍준표 후보만 10차례 이상 질문을 받았습니다. 문 후보는 나머지 후보로부터 가장 많은 16차례 질문을 받았습니다. 수십 이중을 축소하겠다는 그 공약을 여전히 지금도 지키시는지. 수시에서 두 가지 전형을 줄이고 그러면 그 줄어드는 그 전형에 대해서 아까 학생부 전형을 열릴 것인지 이런 것은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죠. 우리 문 후보님 6조 3천 가지고는 현상 유지밖에 안 되는 겁니다. 답을 해야죠. 그렇게 급격하게 연간 70조나 이렇게 정세해서 우리가 늘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를 향한 공세는 공약과 경남지사 시절 정책에 맞춰졌습니다. 진주 의료원 돈 먹는 하마다 문 닫길 잘했다 했는데 그럼 대통령 되시면은 의료원 다 폐쇄하실 거예요? 해고를 자유롭게 하면 비정규직 문제 해결된다. 진짜 어렵고 위험한 그 현실을 해결해보겠다라는 그런 대통령의 의지는 안 보이거든요. 보수층 지지를 놓고 경합 중인 홍준표, 안철수 후보도 장시간 공방이 오갔습니다. 보편적 복지입니까? 선별적 복지입니까? 그렇게 이분법으로 하는 게 아주 옛날식의 사고방식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제가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10대 공약에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인데 컴퓨터 백신 말고 다 감세 기조와 내가 그걸 잘 모르니까. 문재인, 홍준표 후보는 서로에게 질문을 제일 많이 했는데 주제에서 벗어난 논쟁도 벌여 사회자가 제지하기도 했습니다. SBS 김정인입니다. 예식장을 돌며 축의금을 훔쳐온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절도 전과만 8번에 달하는데 모두 축의금 절도였고 이번에 9번째로 붙잡혔습니다. 보도에 이호건 기자입니다. 지난달 9일 서울 송파구의 한 예식장. 한 남성이 하객에게 접수를 도와주겠다며 축의금 봉투자발을 건네봤습니다. 방명록까지 적어주던 이 남성은 하객이 등을 돌리자 재빨리 봉투 하나만 내고 나머진 자신이 챙깁니다. 접수대 위 빈 봉투를 집어 빼돌린 봉투다발을 가리는 모습도 보입니다. 66살 이모 씨는 지난 3월 초부터 두 달간 서울 송파와 서초 일대 예식장 7곳을 돌며 축의금 봉투 27개, 모두 378만 원을 훔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40대 때부터 축의금만 훔쳐온 이 씨는 지난해 6월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다시 축의금을 노렸습니다. 8번 했어요. 그동안. 이번이 9번째. 이게 현금 바로 현금화되고 그러니까. 병원 옥상에서 불길이 치솟고 환자들은 링거를 꽂은 채 급히 대피합니다. 오늘 새벽 1시 50분쯤 서울 강북구의 한 병원 옥상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환자 20여 명이 긴급 대피해야 했습니다. 오늘 낮 12시쯤 서울 외곽순환도로 노고산 2터널 안에서 36살 안모 씨가 몰던 트럭이 앞차를 들이받으면서 3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안 씨 등 5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안 씨가 터널 안 정체를 제대로 보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BS 이호관입니다. 고속도로 졸음운전, 특히 화물차 졸음운전은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지곤 합니다. 그런데 화물차 운전자의 상당수가 수면장애를 겪고 있어 졸음운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도에 손승욱 기자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 곡선 구간이 시작됐지만 계속 똑바로 달리다 사고가 납니다. 화물차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승용차를 들이받고 옆 차선에 달리던 승용차를 치고 갑니다. 졸음운전 때문에 일어난 대형 사고들입니다. 이들 많이 하니까 피곤치. 장거리 가려면 여기서 손 못 잡고 뭐 이럴 때 제일 참없지. 한 연구소 조사 결과 화물차 운전자의 22%가 수면 무호흡증 같은 수면 장애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면 장애가 있는 운전자의 경우 없는 운전자에 비해 졸음운전 경험은 2.4배, 사고가 날 뻔했던 경우는 2.6배 더 많았습니다. 화물 운전자분들은 장거리 주행을 주로 많이 하고 특히 수면을 충분히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고가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화물차의 졸음운전 사고 치사율은 7.1%로 일반 승용차 3.4%에 비해 두 배가 넘습니다. 화물차 운전자의 졸음운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하루 운행 시간을 제한하고 충분한 휴식 시간을 보장하는 방안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SBS 손승욱입니다. 200억 원의 세금을 들여 조성한 관광특구인 경기도 안산 담운화 거리가 성매매 거리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주민 신고가 빗발치고 있지만 단속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둠이 내리기 시작한 저녁 시간. 다방과 노래방 간판에 형형색색의 불이 켜지면서 안산 다문화 거리를 환하게 밝힙니다. 수십 곳의 다방 가운데 한 곳에 들어가 봤습니다. 종업원의 안내에 따라 높은 가림막이 쳐진 자리로 이동하자 은밀한 제의를 해옵니다. 또 다른 다방에서는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성매매를 제한하기도 합니다. 우리 가게 한 번만 타잖아요. 길이 400m 거리에 들어선 다방만 모두 22곳. 지난 2009년 안산시가 200억 원을 들여 조성한 관광특구에서 매일 벌어지는 일입니다. 더욱이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곳은 학교 통학로와도 가깝습니다. 고등학교가 인근에 두 개가 있는데 일로 다니는데 이제 그런 모습이 다 보이는 거죠. 아무래도 좀 우려스럽죠. 담당구청은 매년 한 차례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인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은 다문화 거리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적극적인 단속과 계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SBS 김정우입니다. 오늘 서울의 미세먼지 상황입니다. 통영과는 다르게 서로 가까운 지역이어도 상태는 상당히 다릅니다. 이유가 뭘까요? SBS 데이터 저널리즘팀 마부작팀이 전국 지역별로 9년간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박원경 기자입니다. 지역별 미세먼지 측정이 본격화한 건 2008년부터였습니다. 당시 미세먼지가 가장 심했던 대구 서구를 포함한 대구 두 곳과 경기도 여덟 곳이 상위 10개 지역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상황을 한번 보시죠. 8년 전에는 명단에 없었던 전북 정읍시가 1위를 차지하는 등 여덟 곳이 새로운 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미세먼지보다 더 해로운 직경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초미세먼지가 가장 심각한 지역도 전북에서 나왔습니다. 전북 익산시입니다. 전북 김제시도 6위를 차지했습니다. 올해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세먼지의 영향을 자세히 분석하는 AQI로 3월 상황을 살펴봤더니 전북 익산 팔봉동 측정소에선 어린이와 노약자에게 해로운 수준인 민감 이상인 날이 한 달의 대부분인 28일, 전북 김제도 23일이나 됐습니다. 국외의 영향뿐만 아니라 전라북도의 풍속이 낮고 그다음에 소백산맥하고 도령산맥에 의해서 어느 정도 정체되는 길이로 지형 같은 경우도 좀 영향을 좀 있다고 보고요. SBS 데이터 저널리즘 팀 마부작심은 지난 9년간의 통계를 분석해 전국 미세먼지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SBS 홈페이지에서 시간대에 따른 변화, 우리 동네의 월별 현황까지 미세먼지 실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미세먼지에 대한 체감도가 크게 높아진 건 지난해 미세먼지 나쁨 이상인 날이 휴일에 몰린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기준으로 미세먼지 나쁨 이상인 27일 가운데 12일, 즉 44%가 야외 활동이 많은 휴일에 집중됐기 때문입니다. 미세먼지 상태가 10년 전보다는 개선됐기 때문에 과민 반응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우리나라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세계보건기구 권고 기준의 두 배가 넘는다는 사실을 강과한 얘기입니다. 박 기자, 미세먼지를 이렇게 세분화해서 분석하고 지도로 만들어 놓으니까 한눈에 들어오네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가지는 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상황은 어떤지 그리고 어떻게 변해왔는지에 관한 것일 텐데요. 네. 그런데 미세먼지는 지형이나 풍향 등 다양한 요소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인접한 지역이라도 차이가 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말은 지역별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말인데 지금까지 지역별 분석은 거의 없어서 저희가 이번에 시도를 하게 됐습니다. 네.
지방 미세먼지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게 눈에 띄는 부분이죠. 사실 우리 사회에 서울이나 수도권 집중 현상이 굉장히 심각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미세먼지와 관련되는 뉴스들도 서울이나 수도권에 많이 집중이 돼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최근에 충남 상황이 심각하다 이런 소식이 좀 전해지고 있는데 저희 분석을 보니까 사람들의 관심에서 다소 밀려나 있었던 전북 등 다른 지역의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 이런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을 한 것이 성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방 상황이 왜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네, 아마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 측정소가 없어서 실태 파악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심각성도 알려지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서울은 초미세먼지 측정소가 2013년부터 모든 구에 한 개 이상씩 설치가 됐는데 지방에는 아직도 없는 것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 초미세먼지 예보를 한다라고는 하는데 정작 다른 지역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예보를 하는 곳들도 있거든요. 저희 SBS 뉴스 홈페이지를 보시면 미세먼지 측정소가 없는 곳은 어딘지와 저희의 분석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간 이식 수술은 간의 절반을 떼어줘야 하는 큰 수술이고 커다란 흉터도 남습니다. 가족 사이에도 쉽게 기증결단을 내리지 못하는데 최근에 수술법이 진화하면서 이런 부담을 크게 덜게 됐습니다. 조동찬 의학전문기자입니다. 마스크를 쓴 남성과 주사기를 꽂고 있는 여성, 아버지와 딸입니다. 부녀는 5달 전 간을 주고받은 후회자와 기증자이기도 합니다. 수술 뒤 딸의 검진 때마다 늘 아버지가 함께합니다. 나중에 또 혹시라도 좀만한 뭐 실증이라도 생길까 봐 사실은 마음이 좀 편하지가 않아요 제가. 딸은 결혼도 하지 않고 한창 멋부릴 20대. 간을 절반이나 절제하면 건강에 문제가 없을까? 흉터는 또 크게 남지 않을까? 아버지에게 새 생명을 주는 일이긴 하지만 이런 두려움 때문에 이식을 결정하기까지는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솔직히 좀 눈물이 핑 돌았죠. 근데 막 거기서 빨리 선택하셔야 된다 할 때 남동생이 너무 무서워하는 게 보였고. 하지만 간은 원래 크기로 돌아왔고 흉터도 큰 수술 받은 환자로 믿기 어려울 만큼 작습니다. 우리가 3분의 2 정도를 절제를 해도 한 일주일이면 벌써 반 이상이 크게 되고요. 한 4개월 되면 80-90%로 회복이 됩니다. 간을 동생에게 이식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이선혜 씨의 몸에도 흉터가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간 이식에도 내시경 수술법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혈색이 돋는다 그러나요? 네, 그게 매일매일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놀랐어요. 새 생명을 얻은 가족들은 가족의 소중함을 온몸으로 깨닫고 이웃의 아픔도 가족의 일처럼 여기게 됐다고 말합니다. 최근에 음악 심리치료 상담사 자격증도 따고 아픈 사람들 보면서 그냥 더 음악을, 밝은 음악을 많이 해서. SBS 조동찬입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30.2도. 5월 초순 날씨로는 85년 만에 가장 더웠습니다. 곳곳에서 때이른 물놀이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박수진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모터보트가 속력을 높이자 뒤따르던 대형 튜브가 쏜살같이 끌려갑니다. 튜브에 올라탄 사람들은 시원한 강바람에 짜릿한 긴장감을 더해 더위를 날려보냅니다. 반쯤 하늘로 떠오른 고무보트에 몸을 맡기기도 하고 서로 꼭 껴안은 채 번지점프를 뛰기도 하면서 때이른 더위를 잊습니다. 산바람도 강바람 못지 않습니다. 가파른 산을 올라 정상에 도착하면 상쾌한 바람이 온몸을 감쌉니다. 친구들과 기념사진을 찍으며 오늘 하루를 소중한 추억으로 남깁니다. 한강공원은 벌써 물놀이를 즐기러 나온 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 반팔 반바지 차림에 윗옷을 벗고 물속에 뛰어드는 아이들까지 완전히 한여름 풍경입니다. 아, 너무 더워서 친구들이랑 놀러 왔고 시원하고 재밌어요. 우리 멀리는 못 가고 이제 가까운데 물놀이 하러 나왔어요. 그냥 물놀이 하기 딱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30.2도로 평년보다 8도 이상 높았습니다. 5월 초순 날씨로는 85년 만에 가장 더웠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과 모레도 평년보다 기온이 높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SBS 박수진입니다. 불기 2561년 부처님 오신 날인 오늘 전국 2만여 개 사찰에서 부처님 탄생을 축하하는 봉축 법요식이 일제히 열렸습니다. 보도에 곽상은 기자입니다.
오색 연등이 내걸린 조계사 앞마당에 연불 소리가 가득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불자와 각계 인사 만여 명이 모였습니다. 아기 부처를 씻겨드리고 촛불과 향, 꽃등을 공양한 뒤 모든 중생의 해탈을 염원하는 축원이 이어집니다.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은 차별 없는 세상, 우리가 주인공이라는 올해 봉축표어를 상기시키며 가정과 일터, 거리와 사회에서 차별을 없애고 국가를 위해 모두의 마음을 모으자고 당부했습니다. 천지의 이치는 모두가 평등하고 차별 없으니 삼라만상의 모습이 또한 그러합니다. 조계종의 정신적 스승인 진재 종정은 봉축법어를 통해 오늘은 무명의 사바세계의 지혜 광명으로 부처님께서 감탄하신 환희가 충만한 날이라고 설파했습니다. 앞으로 하고 싶은 것 좀 잘 됐으면 좋겠고 나라가 좀 안정적으로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좋은 대통령이 나오셔서 좀 더 나라가 안정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법요식에는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을 비롯해 성소수자와 이주노동자, 해고노동자 등이 참석해 차별 없는 세상에 대한 마음을 모았습니다. 또 천주교와 기독교 등 이웃 종교인들도 함께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했습니다. SBS 곽상은입니다. 전자금융거래를 할 때 나 자신을 보안카드로 쓸 수 있다면 좀 안심이 될까요? 최근 스마트폰에 사람 눈의 홍채를 이용한 인증기술이 적용되자 금융권에서도 이 방법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혜진 기자입니다. 카메라 렌즈가 주인공의 눈을 스캔해 신분을 확인합니다. 영화처럼 먼 미래에나 가능할 것 같던 이런 홍채 인식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직장인 박규태 씨는 신용카드 결제에 앞서 스마트폰에 눈을 맞추는 방식으로 개인 인증을 합니다. 스마트폰에 입력돼 있는 본인의 홍채 정보와 서로 맞지 않으면 신용카드 결제가 차단됩니다. 처음에 사람들이 되게 신기해하더라고요. 뭐 눈으로 어떻게 결제를 하냐고 얘기도 하고. 은행들도 홍채 인증을 속속 도입하고 있습니다. 번거롭고 분실 위험이 있는 공인 인증서와 보안 카드를 홍채 인증으로 대체하는 겁니다. 이젠 이런 은행 ATM기에서도 홍채 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홍채는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하도록 동공의 크기를 조절하는 곳입니다. 다른 사람과 같은 홍채를 가질 확률은 10억 분의 1, 사실상 제로에 가깝습니다. 홍채 인증은 유일무이하게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생체 인증 수단이기 때문에 금융권에서도 본인 인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술 혁신이 금융생활 모습도 바꾸고 있습니다. SBS 정혜진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오늘 일본 헌법 시행 70주년을 맞아 폭탄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오는 2020년까지 헌법 개정을 완료하고 자위대를 합헌화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도쿄 연결합니다. 최홍원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네, 아베 총리가 개헌 일정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죠. 네, 그렇습니다. 아베 총리는 오늘 개헌 세력이 모인 행사에 영상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도쿄올림픽이 열리는 2020년에는 새로운 헌법을 시행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국회와 또 국민투표 일정 등을 고려하면 빠르면 2019년쯤 새 개헌안이 탄생합니다. 아베 총리는 또 전쟁을 금지한 평화헌법 조항에 대해서도 새로운 의견을 밝혔습니다. 9조 1호 2호를 남기면서 自衛隊を明文で 書き込む 국민的な議論に 아타이스루다로토오모이마스. 자위대가 합헌화되면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네, 일본 헌법 9조 1, 2항을 보면 전쟁과 무력 사용을 포기하고 또 군대를 보유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그동안 자위대의 존재 자체가 위헌이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아베 총리는 국민이 반대하는 1, 2조항 개정은 포기하면서 대신 자위대를 군대 수준으로 운영할 수 있는 문항을 공식적으로 넣어서 합헌화하겠다는 겁니다. 합헌화되면 자위대는 활동 범위가 넓어지고 공격 능력도 두루 갖추게 됩니다. 결국 아베 총리는 꼼수를 써 전쟁 가는 국가로의 변신을 꾀하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미국 기업들의 외국인 채용을 대폭 제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최근 발동했습니다. 현지 유학생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LA에서 정준형 특파원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 김모 씨는 요즘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현지 기업 취업문이 더욱더 좁아졌기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되고 금전적인 이민이나 이런 여기서 미국에서 비자 받고 여기 스테이 하는 게 힘들어지니까 그냥 한국으로 돌아가고 아니면 좀 다른 나라나 이렇게 가볼까 하는 생각이 훨씬 커졌어요. 그래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미국 기업에 취업할 경우 단기 취업 비자인 H1B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해마다 8만 5천 명씩 추첨을 통해 발급해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비자 발급 요건을 크게 강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겁니다. 외국인 채용을 줄이는 대신 미국인을 뽑으라는 것으로 비자 받기가 그만큼 힘들어진 겁니다. We believe jobs must be offered to American workers first. Does that make sense? 실제로도 일부 미국 기업들은 이미 외국인 유학생 채용 규모를 줄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제 HR 쪽으로 관련이 있는 팀과 코워커한테 들으니까 이번부터 인터넷에는 소리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이 때문에 미국에서 취업을 포기하고 차라리 한국으로 갈까 망설이는 유학생들이 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문제는 한국으로 돌아가더라도 유학생 출신이 들어갈 일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SBS 정준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에서 선두 기아가 넥센을 누르고 가장 먼저 20승 고지에 올랐습니다. 양현종 투수가 올 시즌 등판한 6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따내면서 에이스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최예진 기자입니다. 황금 연휴를 맞아 올 시즌 처음 고척 스카이돔을 가득 메운 17,000 만원 관중 앞에서 기아 양현종은 최고의 토종 에이스다운 투구를 선보였습니다. 최고 구속 148km 직구와 다양한 변화구를 섞어 7회까지 4사구 없이 삼진 7개를 빼앗아 넥센 타선을 7안타 무실점으로 막아냈습니다. 3회에는 김하성의 타구에 배를 맞고 넘어지면서도 1루의 송구에 아웃을 잡는 투혼도 보여줬습니다. 양현종은 올 시즌 6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챙겨 팀 동료 헥터와 함께 다승 공동선두에 올랐고 평균 자책점도 1.52로 낮춰 이 부문 단독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양현종의 후투 속에 2대1로 승리한 기아가 2위 NC와 격차를 한 경기 반으로 벌리며 선두를 지켰습니다. 3위 LG는 선발 임찬규의 7이닝 무실점 호투와 17안타를 몰아친 타선의 힘으로 NC를 13대0으로 대파했습니다. KT는 4회 병살 위기에서 나온 롯데의 결정적인 수비 실수를 틈타 8대2의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한화는 연장 10회 허도원의 결승 솔로 홈런으로 SK를 눌렀고 두산은 오재원의 만루 홈런을 포함해 홈런 3방을 앞세워 삼성을 꺾었습니다. SBS 최희진입니다. 프로축구 K리그에서 제주가 용병 삼총사를 앞세워 전북에 4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12년 만에 4골차 대패를 당한 전북은 제주의 선두 자리도 내줬습니다. 김영렬 기자입니다. 제주는 선두 전북의 안방을 마음껏 휘저었습니다. 전반 12분 황일수의 슈팅이 골키퍼에 막혔지만 마르셀로가 쇄도해 가볍게 선제골을 뽑았습니다. 4경기 연속골을 기록한 마르셀로는 후반 3분 다시 절정의 골감각을 뽐냈습니다. 페널티 박스 정면에서 강력한 헤딩으로 골망을 흔들어 시즌 5호 골을 기록했습니다. 기세가 오른 제주는 5분 뒤 마그노가 단독 돌파로 추가골을 터뜨렸고 30분엔 맨디가 승부의 쐐기를 박았습니다. 4대0 대승을 거둔 제주는 전북을 제치고 단독 선두로 올라섰고 전북은 골운이 따르지 않으며 12년 만에 4골차 패배를 당했습니다. 후반 17분 정훈의 슛이 골대를 맞췄고 이어진 슈팅은 핸드볼 파울로 득점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후반 40분 이동국의 헤딩슛도 골대를 때리는 등 전북은 최근 두 경기에서 5차례나 골대를 맞추며 연패에 빠졌습니다. 서울은 코뼈 골절로 마스크를 쓰고 나온 오스마르의 결승골로 전남을 눌렀고
산토스가 재치 있게 마수거리 골을 뽑은 수원은 3연승을 달렸습니다. 최하위 인천은 한석종의 결승골로 상주를 꺾고 첫 승을 신고했습니다. SBS 김영렬입니다. 경북체육회 여자 컬링팀이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여고생팀인 송연고를 제치고 우승을 차지하며 경북체육회 남자팀과 함께 내년 평창올림픽에 나가게 됐습니다. 봄이라기에는 너무 뜨거운 하루였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0.2도, 동두천 30.9도를 비롯해 곳곳에서 올봄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한 곳이 많은데요. 특히 서울은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래 1932년과 함께 5월 상순 사상 최고 기온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내일은 오늘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뜨거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모레 오전 사이에는 충청 이남 지방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하지만 양이 적어 활동하시는 데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오전까지 중서부와 전북 지방은 미세먼지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후부터는 날이 점점 흐려지겠고 제주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밤에는 충청 이남 지방에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엔 서울의 낮 기온 20도 선으로 이맘때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